네, 코로나19 소식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. 서울 종로구에서 공원 관리와 청소 업무를 맡은 중장년층 노동자 8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. 또 일본계 불교 단체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정반석 기자입니다. 청와대 바로 옆 종로구청 녹지과 대기실. 방역 조치 중이란 팻말과 함께 입구가 폐쇄됐습니다. 이곳에서 근무하던 60대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이틀 전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동료 27명 중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.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공원 관리와 청소 업무를 맡았습니다. 대기를 하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현장을 나가기 위해서 임시하는 그 대기소인데요. 근접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. 일본계 불교 단체인 1년정종 서울포교소, 신도와 가족 등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 나흘 전 한국인 승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 확진자가 20여 명에 달합니다. 창문이 잘 열리지 않는,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구조에서 냉방기를 사용하고 또 하루에 네 차례 법회 등을 진행한 것이 밀접하게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 확산이 된 원인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보건당국은 냉방 중에는 2시간마다 한번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울산에선 현대중공업 직원 2명과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나흘 전 40대 직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직원 6명, 직원 가족 2명 등총 8명이 확진됐습니다. 울산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을 폐쇄하고 직원 2,100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SBS 정반석입니다.